영재님, 매일 같은 시간 수련하니까 신기하게 그 시간만 되면 단전이 알아서 호흡 준비하고 있네요. 그런가요? 예. 네, 습이 무섭죠? 결국 습이 습관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문제지만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습을 들이면은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습을 이용하는 겁니다. 호흡이 힘드네, 뭐 어렵네, 깨있음이 그러네 하지만은 자꾸 깨있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시고 그 맛을 알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은 또그 시간에 깨있는 게더 좋고요. 예전에 그 산만할 때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할때막 이성 생각, 막 이렇게 도박 생각, 막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예, 막 그런데 빠져있는 분들 보면은 정신 없습니다. 생각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힘들죠. 자극은 자극적인 해도 애고가 힘들죠. 그런데 싫은 걸 여러분들이 딱그 맛을 알아버리면은 틈만 나면 쉬려고 들어요. 이렇게 깨어서 참나한테 안주하려고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충전 안 하고 살 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꾸 해서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거든요. 에너지 충전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어디다 모아야 될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네. 충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습이 되다 보면, 어느새 본인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무의식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고.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힘들죠. 양심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내 에고가 한다는 게,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당장의 이익을 에고는 많이 바라기 때문에, 또뭔 이렇게 덕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덕을 알아가고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선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명령을 따라보고 내 안에 그 평안이 깃드는 거 양심의 명령에 순응했을 때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나 덕이 길러지나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하루 다르고 1년 다르고 이렇게 한달 다르고 1년 다르고 또 10년 다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지금 32년째니까 내년이면 33년째입니다. 벌써. 해봤더니 참 그래 잘 걸어왔다 참 인생이라는 게 여러 샛길이 있고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진짜 많았는데 잘 피해왔다는 게 진짜 지금 제 자신한테도 대견하게 느껴지고 도와주신 신성한테도 되게 감사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한해한해더 갈수록 더 들더라고요 그 시기들을 여러 유혹들을 중간중간 네. 그래도 잘 벗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매번 안 빠졌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네, 영재님 좋은 말씀이네요.